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대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선 덮으려고 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 굉장히 좀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황순욱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욱 팀장, 약간 좀 과도한 주장처럼 들리는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온 건가요? 저희가 그 나왔던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를 CG 그래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가족 정모 씨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대선 조작으로 국민들이 들끓던 바로 그때 사고가 났고, 그리고 한달 동안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렸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기 위한 누군가의 고의의 사고가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암시하는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주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 정모 씨인데요. 정부가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운행했다는 항적을 감췄다.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를 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덮기 위한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통영함이 두 번이나 출항했지만 돌려보냈다. 그럴 수 있는 권력자는 최고 권력자밖에 없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세월호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그 정당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고의적으로 일으켰다. 전형적인 이제 음모론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비슷하게 지금 한 건데, 박성훈 논설위원, 이 발언 내용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건 뭐, 참, 이게 만일에 지금 참사 초기 같으면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의 가해자를 찾고 싶고 그 황망한 마음에 막 저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벌써 세월호 4월 16일서부터 지금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은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해서 특별법까지 여야가 지금 만들어서 합의 처리를 지금 17일 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다시 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분들이 과연 순수한 아픔에서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저분들의 황망한 마음을 공간을 타고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주입을 해서 저분들의 마음에 병든 마음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채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배상 보상 관련해서 또 추가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염두에 두고 저런 강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심지어 저런 오해까지도 날수 있는데, 유가족들도 좀 지금은 마음을 추스리고 좀그 먼저 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황순우 팀장, 당시에 사회부에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세월호 참사를 취재를 했었는데, 유족들의 이런 주장,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내용을 보셔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고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사고든지 누군가의 잘못,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유병헌 씨도 사망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질수 있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누군가를 좀 향해서 이런 울분을 토하기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좀 지나친 주장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9월에도 유경근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이 내용도 논란이 좀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의 일인데요. 유경근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유가족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 수사권 못 주는 이유가 바로 청와대 때문이다라고 써서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그 주장을 듣고 일반인 대책위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결국 어떤 좀 거짓말 논란이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가 이제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로 이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정권 기반을 흔들기 위한 그런 소재가 되거나 또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 이번 소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